네, 어떤 이제 미분법 형식 mxy dx 플러스 nxy dy 골체로 이게 완전형이면은 지난번처럼 이제 그렇게 풀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완전형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얘가 m을 y로 미분한 거랑 n을 x로 미분한 게 같으면 이제 완전형인데, 얘가 이제 같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적분인자라는 겁니다. 이 인테그레이팅 팩터. 인테그레이팅 팩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완전 미분으로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d phi가 이제 partial phi partial x dx 플러스 partial phi partial y dy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완전형 미분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m이고 얘가 n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데 완전형이 아니면 완전형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완전형으로 만드는 거를 하는데, 여기에서 integrating factor라고 하는 어떤 i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i라는 걸 곱해요. 어쨌든 얘가, 이거는 오른쪽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기 때문에 사실 i를 곱해도 없습니다. dx 플러스 ndy. 얘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0인데, 실제로 얘가 d phi잖아요. 어쨌든 phi는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integrating factor i를 곱해서 이거를 integrating factor i를 곱하면은 여기 im이 새로운 m이 되는 거고, in이 새로운 n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서로 간에 얘네들이 인젝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y로 미분해서 im을 y로 미분한 거랑 in을 x로 미분한 게 같으면 바로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완전 미분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물론 xy 함수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인테그레이팅 팩터 i는 x만의 함수든지 y만의 함수든지 뭐 xy 일반적으로는 xy의 함수겠지만, 물론 상수는 안 돼요. 왜냐면은 상수는 전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 상수면 여기 y로 미분하든지 x로 미분하든지 이거는 상관없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i가 편의상 x만의 함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이제 xy의 함수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y랑 무관하니까 ix가 튀어나가고 partial m partial y 얘가 되면서 얘는 i dn dx 플러스, 사실 partial이죠, 여기서 이제 partial n partial x 플러스 얘는 x만의 함수기 때문에 이제 di dx n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di dx로 이제 묶으면, 이렇게 하면 얘가 n분의 i가 되면서 요 i로 묶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partial m partial y minus partial n partial x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또는 이거를 이제 i분의 di 하면 얘가 n분의 1에 partial m partial y minus partial n partial x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요게 된다는 거는 지금 i분의 사실 여기 d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i분의 1에 dx.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모양으로 이제 쓰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게 그 요걸 계산하면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런 방식으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계산하자 하는 게 이제 요걸 공식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인자, 그러니까 적분인자, 요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하는 적분인자를 요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요 적분인자를 여기다가 곱하면 이게 완전형이 아닌 방정식이 완전형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xy 플러스 y 프라임 이퀄 제로. 이거는 아까 그 원래 x-xy dx 플러스 dy 이퀄 제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m은 x의 1-y가 되는 것이고 이 n은 1이죠. 이거는 완전형이 아니죠. 왜냐면은 m을 y로 미분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n은 역시 미분 하나마나 x로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직하지 않죠. 그럼 이제 그요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구하는 요 식에 의해서 우리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구하는 식에 의해서 i분의 1에 di dx 하면 일단 n분의 1에 partial m partial y 마이너스 partial n partial x 이렇게 써주자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n은 지금 1이니까 그리고 m을 y로 이제 미분했더니 얘가 이제 마이너스 x였고 이거는 예, 마이너스 x죠. 예, 이건 0이기, partial n, partial x는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하면요. 양변을 이제 dx를 이쪽으로 해서 적분하면은 ln i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가 돼서 요 integrating factor는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c는 그냥 뭐, 그냥 1로 두겠습니다. 요 상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0이 아니면 되죠. 이제 그래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양변에다가 한번 곱해 보겠어요. 지금 양변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을 이제 곱하면 얘가 x 마이너스 xy dx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dy 이퀄 제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m을 y로 이제 미분해 보면 m을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되는 것이고 n을 x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나와서 이제 완전 미분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요게 지금 m이고요. 요게 지금 m이죠. 그러니까 phi라고 하는 거는 m을 dx로 적분하고 fy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지금 x로 적분을 하니까 지금 요거를 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에 x 마이너스 xy dx 플러스 fy 얘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파일을 x로 미분하는 게 바로 이제 m이잖아요. 예, 파일을 x로 미분하는 게 m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걸 일단 미분을 그러니까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적분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이 적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m을 적분하는 거보다 n도 마찬가지죠, 뭐 n도. n으로 y로 적분하고 f 하면은 얘는 이제 물론 이제 f라고 하지 말고 g라고 합시다. x의 적분인자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m으로 적분하니까 이제 m으로 적분하니까 복잡하니까 n으로 적분합시다. n으로 하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제 dy가 되고 플러스 gx 얘가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 y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gx 얘가 되는데 요거를 파이를 x로 미분한 게 바로 m이기 때문에 요거를 x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xy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데 얘가 바로 m이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에
x-x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g'x라고 하는 거는 얘가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hi는 우리가 이제 g라고 하는 거는 이걸 다시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g는 x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dx 이걸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 익스포넌트를 t라고 이제 치환하면 이 dt는 마이너스 x dx가 되죠. 그래서 이제 x dx는 그래서 왜 g는 마이너스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익스포니셜 마이 그냥 t 익스포니셜 t dt 그러면은 마이너스 익스포니셜 t t t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 c가 되는데 t가 뭐였냐면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죠 플러스 c. 예, 그래서 phi가 phi라고 하는 거는 y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렇게 돼서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이제 y 마이너스 1 얘가 constant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 민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example 뉴턴의 냉각법칙 뭐 그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뉴턴의 냉각법칙은 Newton's law of cooling. 예, 뉴턴의 냉각법칙은 어떤 그 여기 이 온도의 변화 온도의 시간적 변화, 온도의 시간적 변화는 주변 온도, 이 주변 온도와의 차이에 의해 달라지는데 그 비례 상수고 마이너스 온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A는 이제 ambient temperature 주변 온도입니다. 그래서 주변 온도의 차에 비례해서 온도가 감소된다는 게 바로 이제 뉴턴의 쿨링 법칙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이거 separation of variable로 이제 금방 쓸 수 있습니다. separation of variable로 하면은 이제 온도로 온도항은 t-ta dt 얘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 k dt 이렇게 되니까 적분하면은 처음에 t0부터 t까지 온도가 변하죠. t-ta 분의 dt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kdt 이렇게 되어서 이거는 ln의 t0-ta 분의 t-ta 얘가 마이너스 kt 이렇게 되어서 얘가 t-ta는 t0-ta 여기에다가 exponential minus k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t는 ta plus t0 minus ta의 exponential minus kt 이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t가 0인 경우 t가 0인 경우는 얘가 이제 t0에서 시작되죠. t0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얘가 이것도 이제 exponentially decay 하는 방향으로 온도가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그젝트한 방법으로 풀어보는데 얘가 non exact합니다. 얘가 한번 일반형으로 한번 써볼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를 요 뉴턴의 쿨링 법칙을 일반형으로 써보면 k의 t 마이너스 ta dt 플러스 dt 콜체로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m이고 n은 1인데 당연히 요 m을 온도로 미분하면은 얘가 k가 되고 n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0이 되어서 이제 non-exact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서 그 공식, integrating factor를 구하는 공식, i분의 1의 di dt는 n분의 1, n은 1이기 때문에 n분의 1의 partial m, partial t, minus partial n, partial t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긴 k죠, 그냥. 그럼 이제 ln i는 kt. 그래서 i가 이제 exponential kt가 돼요. 그래서 지금 exponential kt가 integrating factor이기 때문에 여기 양변에다가 integrating factor를 곱합니다. 그래서 k의 exponential kt의 t-ta dt 플러스 exponential kt dt 이퀄 제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요 n을 적분하는 게더 쉽겠네요. 그래서 n을 적분하면은 exponential kt dt 이렇게 되고 적분상수로는 시간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t의 exponential kt 플러스 ft 이렇게 되는데 이게 n을 지금 적분한 거니까 파이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바로 이제 m이 되죠. 얘가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하니까 지금 kt의 exponential kt 플러스 f't 예, 이런 모양이 되고 얘가 바로 m은 k의 exponential kt의 t-ta 이렇게 되기 때문에 f't는 마이너스 kta의 exponential kt가 되겠네요. 이제 f는 t로 적분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ta의 exponential kt 이렇게 되고 플러스 c. 그래서 이 파이가 t의 exponential kt 마이너스 ta의 exponential kt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콘스턴트 c'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t 마이너스 ta의 exponential kt가 c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t로 이제 하면 얘가 t로 하면은 ta 플러스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kt 이런 모양이 되죠. 예, 그래서 요 상수, 요 c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하면 t equal 0에서 t는 t0죠. 그러니까 이제 t0는 ta 플러스 c가 되네요. 그래서 c는 t0 마이너스 ta. 그래서 t는 ta 플러스 c가 t0 마이너스 ta. exponential 마이너스 kt. 야, 이렇게 됩니다.